누가 이 그림을 올려놨네. 자, 이런 그림은요, 이런 사진은 그냥 우리가 탁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게? 유전자 탁 켜져요. 예. 그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다들 참 행복해 보여. 그렇죠? 예. 자, 남자는 2명, 3명 밖에 없네. 예. 이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예. 애들은 만나면 웃고 막 그런 게 많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한다?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예. 중요해요. 조건 반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 유전자를 내가 켤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이런, 한번 정말 내 생에 또는 과거에 있었던 그 내가 참 행복했던 순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 찍었던 어떻게 사진이라도 어떻게 탁 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되게 미우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떤 때 막 미워 죽었어. 네. 어떻게 그걸 자기 생각만 그냥 옳다고 그러고. 네. 말을 안 들어. 그럴 때가 되면 제 핸드폰 탁 꺼내서 탁 키면요. 옛날에 신혼 때, 예. 신혼 때다가 그 그랜드 캐니언 미국에 가는데 막 우리 집 사람들 이제 놀래가지고 너무 그냥 웅장하고 해서 이러고 찍은 사진 있어. 그 사진만 딱 보면 속이 쫙 풀려요. 그때 내가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게 탁 떠올라요. 그때 막 차 타고 가다가도 행복해 죽겠어. 그거는 영영 일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면 돼.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게 좀 참 좋아요. 자, 그러면 막 까불잖아요. 이러고 찍은 사진 있어. 마음이 쫙 풀려요. 자, 불속을 풀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놀라운 광경이 있어요. 얘가 지금 4살짜리예요. 4살짜리인데 이락 바그다드 이락 폭탄 테러가 터져가지고 가족이 몰살돼 버렸어. 그 이제 그 결혼식에 갔는데 얘는 마침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결혼식장에 폭탄 터져버렸어. 그래서 엄마, 아빠, 누나, 뭐, 형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쇼크를 얼마나 받았어요. 그렇죠? 엄마도 웃고, 아빠도 웃고, 누나도 웃고. 그러니까 막 슬프고 막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가 쫙 꺼지는 거야.
이제 그렇게 쇼크를 받으면 밥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왜 못 먹? 밥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내 위장세포 안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하여 소화물질, 소화제라 그러죠. 소화제들이 생산이 돼야 돼. 그 소화제들이 생산이 되려면 그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생기를 받아서 어떻게 켜져야 돼. 그러면 막 음식이 땡기고 막 먹고 싶고 그런데 지금 엄마가 없으니까 유전자 다 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밥 생각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멜라토닌이 생산돼야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런데 멜라토닌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잠도 못 자. 그 밤새 내내 엄마 하고 이제 울고 있다가 여러분 얘가 기발한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할게? 교실에 가서 이 분필 쪼가리를 들고 와서 이 고아원 그 마당에 콘크리트 마당에 엄마를 그린 거야. 엄마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보세요. 신발 여기 딱 벗어놓고 엄마 품에 안겼어. 상상이야, 그렇죠? 여기가 엄마 품이야. 나는 지금 안겼어. 이렇게 하면서부터 얘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을지라도 뭐는 남아 있는 거요. 엄마의 사랑은 남았지. 이 사랑이란 게 놀라운 그런 힘이 있다고. 얼마나 놀랍냐 하면 엄마는 죽어버렸잖아. 죽었는데 과거의 엄마가 자기에게 해준 사랑은 기억에 남아있어요? 없어요? 다 기억하고. 그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 엄마는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은 이 아이의 유전자가 꺼진 것을 켜주고 있다고. 자, 이거는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 힘이에요. 사랑이란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랑은 존재할 수 있어. 박수! 네? 박수! 제가요, 참, 그때, 요즘은 뭐, 이제, 뭐, 고등학생만 돼도 영어를 꽤 잘하고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영어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라고 가가지고,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야. 그 미국 사회에서 말을 못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꼭 바보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빙신 같은 놈이 한국서 와가지고, 우물쭈물하고, 말도 못하고, 그 이제 비웃음을 당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속상해 죽겠어. 정말 속상해 죽겠어. 그 유전자 막 꺼지는 거죠.
그때 이걸 어떡하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신혼 때 갔거든요. 가가지고 그때는 미국에 한국 사람도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의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막 미국을 이제 같이 갔는데 가보면 주위에 한국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수다도 떨고 그래야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데 전화 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당시 제 아내를 봐도 야 힘들겠다. 저야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어쨌든 시간이 간다고 바쁘게.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집에 혼자 남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집에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지금 혼자서 집에서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풀 때는 없고 또 얘기할 때도 없고. 야,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얘처럼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고 무서웠어요. 그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종아리도 많이 맞았어. 뭐 숙제 같은 거 안 하고 뭐 이러면 종아리 거들해가지고 매맞고.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 엄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는 너무 편하다 이런 걸 못 느껴봤어요. 근데 이제 방학 때 우리 외가 집에를 가면 외할머니가 상고 왔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뭐 숙제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무조건 상고는 최고야. 근데 그걸 제가 느끼죠. 그 외할머니가 벌써 저를 보고 웃는 얼굴부터 막 그래서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유전자가 다 켜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국서 속이 막 상했을 때 눈 감고 외할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어. 돌아가셔서 울산 그 어디 묘에 묻혀 계신다고.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다 생각을 하면 유전자가 쫙 켜지는 거예요. 그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외할머니의 묻힌 데는 한국이고 나는 미국이야 태평양 건너. 그런데 그 외할머니의 사랑은 아직도 손자의 유전자에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야 사랑이란 것은 놀라운 에너지구나. 시간, 모든 에너지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이 빛도, 자, 햇볕도, 여러분, 한국이 낮으면 미국은 뭐예요? 밤 아니에요. 근데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 에너지야. 햇빛이란 빛. 근데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걸 초월한 놀라운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진선미, 그때 그 그랜드 캐년을 갔더니 너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건 그랜드캐니언 지금 생각을 해도 뭐예요? 와,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진리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뭐예요? 꼭 같은 그 진리 속에 있는 기생기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선 속에 있는 에너지, 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 그래서 얘가 지금 엄마가 살아있을 때 그 엄마의 사랑, 엄마 품에 안겼다.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왜? 네,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키워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엄마는 지금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 미국에서 그 외할머니를 생각하자는 것도 제가 뭐 배운 게 아니에요. 그죠? 스트레스를 확 받고 이게 속이 상해 죽겠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속이 좀 풀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외할머니 생각이 어떻게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와, 정말, 이거 놀랍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도,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내가 품은, 내가 담아놓은 생각과 그 뜻이 얼마나 이 모든 그 유전자에 영향을 확실히 미치는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뜻이 유전자를 지배한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뜻. 그때 그랜드 캐년, 그때 4월 초에 그때 뉴스타 센터에 갔을 때 그때 벚꽃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10년 후에 다시 상상을 해도 어떻게? 여러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 혹은 전자파라는 에너지는, 전자파는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어떻게? 효력이 없어져요. 자, 우리가 소리도 에너지 아니에요. 그래요. 음파. 그래서 소리도 멀어질수록 이제 소리는 없어지잖아.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내가 떠올리기만 해도 그게 벌써 40년 전이라도 내 유전자에 유효하게 작용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와, 그렇구나. 내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야, 상상만 해도, 그때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와야 안 나와요. 그때 진짜 웃겼어. 그냥 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생각의 힘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 우리의 생각의 힘, 마음의 힘, 이 생기를 이제 중심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뜻,
뜻이 결국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시킬까? 요거를 좀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맞아. 그렇지.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면 앞으로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리고 맨 위에 뜻이 있어요. 뜻. 뜻에는 두 종류의 뜻이 있어요. 좋은 뜻. 좋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진, 선, 미가 좋은 뜻이죠. 나쁜 뜻은 진의 반대야. 무엇이에요? 거짓. 우리가,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진. 있으면, 여기는 뭐예요? 거짓이 있어. 네. 그 다음에, 선. 여긴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렇게 나한테 선을 베풀었구나. 그러면 유전자 켜져요? 켜져요? 켜져요. 그런데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억울해. 그럼 억울해 죽겠다 그러잖아.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 이제 선의 반대쪽에는 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워. 정말로 아름답다. 여러분, 이거 참 잘 만들었죠, 그렇죠? 이게 다 종이로 만든 거예요. 이게 진짜 꽃 같죠, 그렇죠? 근데, 우리 김 선생님의 사모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식탁 위에 있는 거 다. 이분은, 맨날 보면 행복해. 왜? 막 자기가 만들면서도 막 이뻐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온갖 꽃을 다 만듭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크리스마스 작품도 만들고. 근데, 이분은 이거를 하루 종일 해도 안 지겨워. 그 남편은 이걸 문제야, 그렇죠? 부인은 우리는 이거 하루 종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근데 참 행복하게 사시는 분 같아. 그러면서 쑥도 캐고, 쑥 향기가 참 좋죠, 쑥국. 이 사모님이 쑥 저기 캐가지고 끓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자,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느낄 때마다 유전자는 켜지죠. 그렇죠? 그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으니까, 기가, 생기가 있으니까. 자, 아름답다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다, 추하다, 더러움, 더럽고, 안 입고 와 죽겠네. 에이, 더러워. 그럼 유전자 꺼져. 고양이들이 그렇게 더러운 걸 싫어한다며요. 참 희한해. 근데, 자, 그래가지고, 이 거짓도 이게 너무너무 거짓말이란 게 내가 알게 돼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그러면 귀가 그냥 맥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맥혀요? 꽉 맥히지. 귀가 꽉 맥히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귀가 너무너무 맥혀. 진짜 귀가 꽉 맥혀. 그러면 기절. 기절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쓰러져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귀를 바로 생기라고 부른대요. 생기. 그 이 생기가 막혀버리면,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예요? 배신을 당했다.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배신했다.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잖아. 그러면서, 자, 그래서 우린 생기로 살아요. 이 진선미가 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유전자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떤 뜻이 들어왔느냐, 좋은 뜻이 들어왔느냐, 나쁜 뜻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이 뜻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머릿속으로 아름다운 뜻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더러운 뜻이 들어오느냐 따라서 이 뇌가 뇌 활동을 어떻게 측정해요? 뇌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뇌로 들어와서 뇌에서 뭐가 변해요? 뇌파가 변합니다. 뇌파는 그 실체가 뭐예요? 본질이. 우리 뇌, 뇌파가 흐른다. 심장에 심전파가 흐른다. 이게 다 전기입니다, 전기.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없어져 버려. 없어지면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전기 제품이에요. 그게 우리요. 전기 제품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전기 없어지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항상 전기가 흘러야 돼. 그래서 뇌는 뇌파가 항상 활동하고 있어. 그 뇌파가 없어지면 뭐? 뇌파가 없어져 버리면 기절이야. 없어. 그러니까 뇌파를 존재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뭐예요? 그게 생기야. 기가 막히면 뇌파가 없어져 버려. 기가 막히면 심전도도 일직선이야.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전기 제품인데 우리의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즉 뇌파나 심전파나 이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기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랑 에너지다. 아, 그 정말 거기가 아름다웠어. 와, 그런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전기라든지 그 물질 전기는 물질끼리 공유하는 그런 에너지죠. 중력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야. 우리 몸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에너지가 사용돼야 돼.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뇌가 가장 잘 작동을 하려면 우리의 머리가 아주 맑아지고 아, 그 판단력이 분명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아주 머리가 잘 깨끗하게 돌아가게 하는 뇌파를 알파파라 그래요. 알파파. 그래서 알파파는, 여기 이제 보면, 알파파는 아주 뇌파가 부드러워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러죠. 아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네. 머리가 복잡해. 네. 온갖 잡생각들이 막 난무하고 있어. 이렇게 잠도 잠 못 자. 이제 그렇게 온갖 잡생각들이 막 할 때 우리의 뇌파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뇌파부터가 달라요. 네. 그다음에 제일 나쁜 뇌파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알파파. 여기는 뭐예요? 베타파. 제일 나쁜 뇌파는 뭐냐? 감마파라는 뇌파가 있어. 이 감마파가 뇌를 흘러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으아! 이런 사람이야. 아주 막 그러니까 나의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력도 어떻게 마비가 되어버려. 그런 거를 흔히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뭐가 열렸다. 뚜껑이 열렸다. 사람들이 뚜껑이 열리면 제정신으로서는 즉 알파파일 때나 베타파일 때는 절대로 안 할 짓을 어떻게 저질러버려, 그냥. 칼을 들고 뭐예요? 찔러버린다든지, 아파트 20층에서 어떻게 뛰어내려버린다든지, 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파는 어떠냐면, 막, 아주 날카롭고 막 이렇습니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나쁜 파가 되면 유전자들도 엉망이 돼요. 자, 그러면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런 파,
뇌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도 다 뭐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 그래서 우리들 몸 안에 나쁜 전자파가 흐르면 우리 유전자가 죽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감마파가 흘렀다면 유전자가 엉망이 돼버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뚜껑이 열리고 난리 소동을 치고 나면 끙끙 앓아요, 안 앓아요? 몸 컨디션 엉망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파를 우리 몸에 흐르도록 유지를 해야 될까? 알파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설악산에 정말 벚꽃이 아름다웠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알파파가 돼. 아시겠죠? 아름답다. 정말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뇌파는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온 그 알파파가 온 몸에 흐르게 돼요. 뇌에서부터. 그래서 이 뇌파가 온 몸을 흐를 때 우리는 그 전자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흐르면 이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해. 그러면 이 베타파는 어떤 상태일까? 알파파하고 감마파하고 중간입니다. 중간이 뭐냐면 마음이 별로 편치도 않고 생각이 뭐예요? 복잡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잡념. 잡념이면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게 베타파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베타파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로서 유전자가 정상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뇌파를 무슨 파로 유지해야 돼? 알파파를 유지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 아, 맞아. 그렇구나. 그럴 때 알파파가 쫙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내가 알 때. 예.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런 소리가 나면, 알파파가 자꾸 뭐예요? 베타파로 잠시 변질됐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아주 나쁜 전자파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감마파가 제일 나쁜데, 이제, 진짜로 에너지가 세고 나쁜 파는 X광선이에요. 그래서 X-ray를 쬐면 유전자가 망가져야 망가져요. 망가져요. 그래서 X광선을, X-ray를 너무 많이 찍어도 유전자가 변질되고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센 전자파, 나쁜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공간에 있으면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핸드폰이 가장 우리 유전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자파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저, 이제, 그냥 사용 안 하는 채로 가만 놔두면 나쁜 전자파가 안 나오는데, 드디어 통화를 하고 있다. 그렇죠? 무슨 동영상을 보고 있다. 이럴 때 이제 특히 통화하고 있을 때, 이 전자파에서는, 핸드폰에서는 굉장히 나쁜 전자파가 팍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귀에다 너무 이렇게 아주 근접해가지고 통화를 오랜 시간을 한다. 그럼 핸드폰 자체도 뭐예요? 뜨끈뜨끈해져요, 안 해져요? 그게 이제 전자파를 너무, 전자파도 에너지니까, 전기 에너지니까, 그게 단시간 안에 너무 많은 통화가 되면, 이 전자파가 세져가지고, 핸드폰 자체도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면서, 이 뇌 속으로 이 나쁜 전자파가 들어가면, 뇌 종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사람들이 이제는 그 걱정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다 이제 옛날에는 막 핸드폰에서 그런 나쁜 전자파 안 나온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전자파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한국서는 통화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 한뺨 통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적어도 뭐요? 한 뺨이라도 거리를 떼고 통화를 하라 그러잖아요. 한뺨 통화. 왜냐하면 전자파라는 그 에너지는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질수록 약화돼요. 사랑하고는 달라. 사랑은 실질적 무슨 공간적 거리 가지고는 약화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결국 유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을 받아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의 유전자가 뇌종양세포의 변질된 유전자로 변질이 돼서 뇌종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에게 항상 무슨 파를 보내야 돼? 알파파를 보내야 돼. 그러려면은 알파파를 보내려면 뇌에서 무슨 뜻을 담아야 돼? 네, 진선미 사랑이라는 뜻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가 내 온 몸에 나의 생체 전자파가 뇌파부터 시작해서 알파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온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들어 있는 유전자들이 너무 너무 행복해지고 그러면 내가 암 세포에 들어 있는 아주 변질이 나쁘게 된 유전자들도 결국은 정상 세포,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제 스트레칭 하시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칭이 이게 시시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스트레칭을 안 하셨다면 하시도록 하세요. 자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입니다. 심호흡. 여러분 심호흡은 우리 호흡에 이제 총 집중을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 심호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쉬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왜? 이제 우리가 새 공기를 마음껏 가능하면 더 깨끗한 공기를 어떻게 들여 마셔야 되죠. 그렇죠. 들여 마실 때 어떻게 돼야 많이 들여 마실 수 있어요? 내 폐가 완전히 어떻게 비워져야 돼. 안 비워지면 배 안에 남아있던 나쁜 공기하고 내가 다시 받아들이는 새 공기하고 그냥 짬뽕이 돼서 그렇게 큰 좋은 효과를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심호흡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끝까지 비우고 하면 노래가 안 해도 그냥 실컷 새 공기를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온 몸의 세포들이 아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으면요,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돼요. 아시겠죠? 왜? 스트레스 받고 막 긴장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러면 호흡을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숨을 깊이 숨 쉬는 것을 잊어버린다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봐. 가만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큰 문제야. 호흡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심호흡도 제대로 못 하고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는 삶이다? 예, 네. 숨 막히는 삶. 지금 현대인들이 숨 막히는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또 긴장할 때는 또 뭐예요? 숨을 쉬기는 쉬는데. 숨 죽이고 살아. 그러니까 세포들은 계속 산소 부족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실제로 산소 부족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악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기관지 천식을 알았는데, 천식이 심해지면 막 죽을 것 같아. 막. 산소가 뭐지? 그래서 이 천식 때문에 막 숨이 막힐 때는, 아무리 막 최고로 이쁜 미스 코리아가 와서 상구씨, 이봐야 꺼져. 지금 나한테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산소예요, 지금 산소. 산소 부족증만큼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이렇게 다 산소가 부족하게 살아. 그 다음에 물 부족이야. 지금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렇게 하루에 8잔 정도, 하루에 한 2000cc 이렇게 참 마셔주면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 와, 물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좋다. 옛날에는 뉴스타트에 안 올 때는 맨날 세포가 목말라, 갈증.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탁 돼서 산소도 충분히 들어오면서 물도 충분히 같이 들어오면요, 세포들이 암세포들, 정상세포들이 너무너무 편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또 한편 암세포들은 어떻게 될까? 왜 정상세포들이 암세포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나쁜 세포로 변해버렸냐고 하면, 생각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기가 막혀 죽겠고 속이 상하고 그것도 있지만 산소가 부족해. 그 산소가 부족할 때 또 거기다가 또 뭐 먹는다는 건 또 삼겹살
구워 먹네. 삼겹살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기름투성이에요, 그거. 그 기름투성이가 되면 우리 몸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 모세혈관들이 중요해요. 모세혈관. 이게 심장의 모세혈관이야. 그 심장 근육들을 다 녹여버리고 모세혈관에 혈관에다가 이런 색소를 넣어서 타고 모세혈관이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세포 하나 하나에 산소 공급을 아주 잘 받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려면 먼저 각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그 동안에 산소 공급도 잘 못 받고 물 공급도 잘 못 받았던 세포들이 스트레스 투성이들인 세포들이 편안해지게 돼요. 그러면 암 세포들도 야 우리가 정상 세포로 살기 힘들어서 암 세포로 변했는데 이제 정상 세포로 돌아가도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그 단 30분이라도 충분히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 그 심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육을 땡기잖아요. 그렇죠? 땡겨. 그러면 근육을 땡기는 이유는 뭐예요? 근육을 땡기면 그 근육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모세혈관들이 땡기면 더 길어져.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망을 아주 많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포, 모세혈관망이 잘, 이제, 이 스트레칭을 안 하면 모세혈관이 듬성듬성해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잘 발달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잘 하면 모세혈관이 점점 길어지고 모세혈관이 발달해. 그래서 산소 공급을 잘 받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뉴스타트에 와서는 음식에 그렇게 기름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피가 끈적거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들이 하나하나씩 다 분리돼서 모세혈관을 빨리빨리 통과하면서 산소를 세포에다 잘 배달을 해준다. 근데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이 적혈구들이 붙어버려 이렇게. 그 모세혈관이 곳곳에 맥혀요. 곳곳에 맥히면 산소 공급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오박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름기 많은 음식은 절대로 안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여러분 한 일주일만 한 열흘만 이렇게 매일 아침에 해도 모세혈관망이 아주 잘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몸이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지 않는 상태는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또 특히 근육 세포들은 왠지 뻑적지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뻑적지근 이렇게 돼요. 그게 산소 공급을 못 받았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주 한잔 하고 삼겹살 먹고 이제 자면 이렇게 돼 가지고 근육이 산소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뭐요? 여기 좀 주물러 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물르면은 또 시원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시원하게? 막 주물르고 이러면 여기에 이렇게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붙어있던 저 결구들을 눌러가지고 어떻게, 분리시켜주고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조금 흘러가. 산소 공급을 하면 또 시원하게 느껴져.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밤에 잘 때, 결국, 특히 밤참 먹고, 삼겹살 기름진 거 먹고, 뭐, 피자 먹고, 뭐, 이래가지고 하면, 세포들이 죽을 지경이지, 밤새 내내.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정상 건강한 세포도, 에이, 암세포로 돼버리죠.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 가능하면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온 몸의 세포들이 산소 공급도 충분히 받고, 수분 공급도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진선미 좋은 뜻이 들어와서 알파파도 여러분 유전자들이 여러분 세포들이 충분히 알파파를 받으면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도 빨리빨리 회복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하면 이게 안 좋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다 기억하고, 그래, 하자. 그리고 운동도 하자.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신념을 가지고, 그래, 이게 좋아지게 돼 있구나. 그래서 하면요, 조금씩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통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이쁜 아가씨가 있는데, 참, 끈덕지게 하세요. 하면, 이 통증이 조금씩 나아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 유전자가 점점 정상으로 회복하면, 컨디션이 확실히 조금씩 달라져. 밥맛도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씩 좋아져서, 그게 열흘이다, 한 달이다, 이렇게 지나가면, 아, 훨씬 더 좋아, 훨씬 좋아졌네. 이제 이렇게 돼서 놀랍게 한 3개월, 6개월 후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의사들 놀래네. 깨끗한데?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